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나서 멍해요. 말 들어도 좀 분명히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릴 때 정확하게 들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누워 자다가 지금 이제 잠시 켰습니다. 혼자 있는 방이라서 병실인데 혼자 있는 방이라서 뭐 촬영해도 되는데 사실 아파서 촬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조금 이 시간에 약간 기운 나서 하는데, 개도 죄책감을 느낄까요? 개가 우리는 죄책감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의인화해 버려요. 사람들이 개를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해 버려요. 근데 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죄책감 느끼게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개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죠. 야, 이러면 바로 안 해요. 덥석하지 않죠. 사람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눈치 딱 보죠. 야로 끝나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 혼냈어. 그러면 다시는 그걸 안 먹는 게도 있어, 소심하게. 그렇지만 주인이 없으면 또 먹어요. 그런 게도 있어요. 이거는 소심하고 대담하고의 차이고, 호기심의 차이고, 그 먹에 대한 집착과 혼나는 거에 저울질의 차이지, 그게 뭐 죄책감을 알아서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먹는 걸 예를 들지만 다른 걸 예를 들더라도 주인 눈치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거 했을 때 내가 혼났는데 이거 하면 주인이 혼낼 거야. 그래서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거죠. 혼나기 싫어서 죄책감이 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잘못해 가지고 또 혼날까 봐 저러는 거 봐라. 이게 눈치에 관한 거지, 사람하고 교감, 느낌, 눈치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들이 만약에 그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고 계속 그걸 가지고 간다면 정말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이라는 걸로 인해서 훈련이 안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훈련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했던 훈련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죄책감은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치가 있고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좋아하는 행동을 아는 눈치가 있는 거지, 실제 죄책감을 가지고, 모르겠어. 그 저울질을 따지자면, 아주 미세하게 과학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담아두는 죄책감, 그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죄책감은 없어요. 순간적인 눈치,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눈치로 아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미세하게 과학으로 따지면, 죄책감이 어느 정도